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5월 20일 목요일입니다. 휴일이 하루 끼니까요. 꼭 월요일 같은데요. 하루만 지나면 또 주말입니다. 자, 마냥 즐겁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흐름들이 조금 양호하게 랠리하면서 잘 가야 마음도 조금 좋을 텐데요. 시장이 마구마구 흔들립니다. 자, 오늘의 흐름 보시면요. 빠졌다가 땡겼다가 빠졌다가 땡겼다가 완전 선물, 미국 선물의 흐름에 연동되는 모습입니다. 미국 선물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장중에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챙겨봐라고 말씀드렸고, 자, 여기 구간 보시면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왔다갔다 왔다갔다 오늘 하루종일 그렇게 양대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선물 왔다갔다 하는 장세였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크게 엇갈리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우리나라 시장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미국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저점을 자꾸 이렇게 높여 나가니까 그나마 아직까지 기대감이 있어요. 오늘 장중에 한번 강하게 좀 반등을 해주면 우리나라 시장도 좀 안정 찾을 수 있을 테고요. 그렇지 못하고 밑으로 깨진다면 같이 동반하러 가는 거 불가피합니다. 자, 그런 상당히 중요한 날이다라고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그래도 60일은 지지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120일 그리고 한 단계 더 올라타서 뭐 60일 정도 지지하는 모습인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너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몇 거래일입니까? 한 8거래일, 7거래일 정도로 그냥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 매도세가 좀 잦아들지 않는다면 여기 전고점 돌파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강하게 1.7% 인근으로 5월 10일날 강하게 올라갈 때 어떻게 됐다? 여기 보시면 5월 10일 그쵸? 기관에 그럼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러한 강한 푸시를 하려면요 기관에 그럼 쌍끌이가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은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987억 사줬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98억 그러니까 어떻다? 플러스 마감. 이게 진리예요. 진리.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그죠? 수급이 거의 최우선이다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지와 저항, 추세, 수급. 그것이 주식의 전부예요. 그죠? 자, 그 중에서도 한 개 골라봐라 하면요. 수급입니다. 수급. 왜? 기관 외국인이 추세가 꼬꾸라져 있는 종목을 사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조금 모양이 괜찮고 어떠한 모멘텀이 발생되지 않으면 사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 개 중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하나만 딱 봐라 한다면 물론 추세를 보면 더 좋긴 한데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점수를 조금 더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온 코스닥은요 0.21%로 상승이고요. 코스피는 기관 외국인 패니까요 0.34%로 빠집니다. 선물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선물 좀 왔다 갔다 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좀 많이 나뉩니다. 기존에 초강세 보였던 철강, 조선 그리고 건설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긴 합니다만 조정을 좀 받았고요. 정유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융, 그죠? 보험 이런 쪽도 조정. 그와 반면에 반도체 소부장 이제 문재인 대통령 방미했으니까요. 어떤 좋은 소식 나올까 싶어서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는 섹터가 엔트 쪽입니다. 하이브 오늘도 2% 좀 이따 챙겨보겠습니다만 SM, GIP, YG 아침에 소개해드렸던 YG 플러스는 3.3% 플러스입니다. 저 아침에 소개했죠. 여기 있네. 오늘 추천주. 그죠? 근데 믿으니 못 샀나? 못 샀어요. 사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포트에 지금 철강하고 조선이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썩 즐겁지만은 않아요. 자, 네이버 카카오가 반등 좀 해 주다가 좀 시원찮아졌고요. 2차 전지가 강합니다. LG화. 그죠? 2차 전지에는 지금 현재 방미 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감들이 조금 있는 섹터가 K배터리. LG화학은 테슬라의 Y 모델의 원통형 배터리 안에 양극재 지금 보급한다 소식도 나오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포드와 합작사 설립, 그리고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그리고 현대차의 8조 규모의 투자 등등등등 반도체, 그 다음에 배터리, 자동차, 제약바이오, 백신, 자 그린 뉴딜 이런 쪽에 조금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고요. 자 내일이면 이제 양국 정상 만날 텐데요.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경협적도 조금 이슈가 있죠. 북미 관계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어떤 희망찬 정사진을 만약에 보여준다면요. 그럴 수 있겠죠. 자, 세부 종목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YG 플러스. 자, 다 돌려냈고 딱 이렇게 힘 받아놓고 빵 치고 갈 수 있다. 옛날에 셀트리온 제약이 그렇게 갔다. 68% 먹기 전에 그렇게 갔다라면서 여러분들께 오늘도 살 수 있다. 어저께부터 말씀드렸고 올라갑니다. 그죠? 뭐 이렇게까지 강하게 갈지는 몰라요. 모릅니다만 그런 모양과 똑같다 이겁니다. 자, 이런 패턴들, 모양들 잘 익혀놓으시면 그러한 상황들 나중에 나왔을 때 과감하게 매수하면 됩니다. 그 모양만 가지고 매수를 하면 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 최근에 엔터 쪽이 상당히 강하게 또 올라간다 이겁니다. 하이브 상승, JYP 그냥 날아갑니다. SM 저기 위에 있어요. YG 강하게 가는데 YG 소속 아티스트들의 굿즈라든지 여러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거 담당하고 있는데 YG 플러스 못 갈 이유 없다라면서 여러분들께 추천. 일단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좀 더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고요. 수급 중요하다 했죠.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o problem. 자, 그러나 지금 전일 중국에서 원자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상당히 흔들림 선물에서 나왔다라는 소식 전해지던데요. 오늘 우리나라 철강 조선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포스코가 5%대 하락이고요. 참 오늘 좀 아쉬운 흐름이에요. 여기 강하게 올라탔으면요. 한 번 더 치고 가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데 이제 조금 단기적인 고점 부위다라는 느낌도 들긴 들어요. 현대제철도 전전일은 4% 넘게 올라가서 한 5% 가까이 가서 좋다 그랬는데 오늘 그대로 다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지속적으로 좀 사들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사들었기 때문에 밑으로 대박 깨고 끝난다면 손실이거든요. 여기서 사들은 애들은요. 그래서 뭐 적당한 흐름 정도는 가지 않을까. 강한 추세는 좀 무너지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려하여 풍산과 같은 원자재 관련 하락이고요. 오늘 한국 조선해양도 5%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20일 이탈했거든요. 다만 여기 앞전 전저점 그리고 여기 돌파됐던 고점 부위에 지지권이 조금 살아있으니까 여기 인근에서 반등만 나와준다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좀 숨고르기 양상인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MM은 오늘도 7%대 강한 상승이네요. 와 진짜 어메이징해요. 자 셀트리온 삼행제 또 언급해야 되겠죠. 자 20일 권역에서 계속 주춤하고 있는 상황. 여기 위로 강하게 돌파해야만 28만원, 29만원 저항대까지라도 여기 반등할 수 있는 하나의 반등에 모색을 할 수 있는 상황은요. 강하게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밑으로 처지면 좋지 않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95% 상승, 셀트리온 제약도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저항을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라. 자, 반도체 소부장 상당히 양호하게 강하게 반등한 종목들 있어요. 자, 리노공업도 관심 좀 있고요. 강하게 반등했죠. 자, 그리고 유진테크 그리고 실리콘웍스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추세는 좀 살아있습니다. 그에 비해 DB하이텍은 영 힘없어요. 관심을 좀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한미반도체는 단기 박스권 정도는 됩니다. 자, 나중에 팀원들 뭐 보실려나 모르겠습니다. 팀원들이 보고 봤다라고 안 남겨주니까 봤는지 안 봤는지 몰라요. 자, 아까 봤다시피 여기가 딱 무너지는 현대제철이라든지
한국 조선의 양의 모습이 있죠. 조금 주춤하더라도 여기 이렇게 지지권이 있고 볼린저밴드 하단도 있고 60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 한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틴기 보는 겁니다. 별명을 안 낮춰놨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렇게 케이스, 저런 케이스로 갈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워낙 주도주기 때문에 그죠? 조금 버텨본다. 이렇게 반등 넣으면 적당히 해결할 수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면요. 좀 위태로워. 그러나 밑에 지지권이 있다 이겁니다. 하루 이틀 밀린다더라도 시장만 양호하면 돌아오거든요. 그죠? 한 번에 안 죽어요. Never. 절대 한 번에 안 죽어요. 그렇게 나중에 대응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 이틀 밀린다더라도 반등 나올 가능성 높으니까 안 밀리고 가는 게더 좋아요. 자, 그리고 자, 오늘은 레포츠 쪽에 골프전도 강세 3%. 자, 삼천리 자전거도 상당히 강세 7% 이상으로 상승 마무리. 자, 알턴 스포츠와 같은 종목도 뭐 비교적 양호한 흐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삼성전자 별 재미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추세 무너졌고요. 별 재미없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당분간 관심 가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자동차가 되게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만도도 7%대 막 흔들렸거든요. 그죠? 야, 이거 뭐, 그죠? 자, 오늘 상당히 많이 흔들렸던 시장이고요. 자,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이 되겠습니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금 소기의 성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요, 오늘입니다. 오늘 미국 반드시 선물이 좀 반등 강하게 해줘서 뭐 본장에서도 좀 반등 시도가 한번더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힘없이 꼬꾸라진다면 추가 조정 우리나라도 불가피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많이 시장이 흔들흔들하고 있고 상당히 쉽지 않은 시장인데요. 여러분들 준비 잘 하셔서 성토하시길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체크 잘할수 있겠죠. 체크하려는 이유는 뭐다? 조금 더 관심 있는 구독자에게 저도 관심을 가지려는 이유뿐입니다. 닥터케였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back to K.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